소개해 드릴 작품은 에도가와 람포의 유령이라는 작품입니다. 미국의 추리소설의 대부 에드가 알란 포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본인 이름을 최대한 그에 가깝게 필명을 새로 지은 일본 추리소설의 아버지 에드가 알란 포. 저도 그분의 작품에 푹 빠져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유령. 쓰지도 녀석 결국 죽었습니다. 신복이 제법 장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보고했을 때 히라타 씨는 적잖이 놀랐다. 그야 꽤 오래전부터 그가 병으로 자리보전을 하고 누웠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일생의 목적이라며 그렇게 성가시게 자신을 따라다니던 남자가 스지도는 자기 멋대로 주인공 히라타를 원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글이에요. 그 새끼의 배때기에 이 단도를 푹 찔러 넣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그 스지도가 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죽었다니 영 믿기지 않았다. 정말이야? 히라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신복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정말이고 말고요. 방금 녀석의 장례식 장면을 끝까지 보고 왔는걸요. 혹시 몰라서 이웃한테도 물어봤는데 역시 맞더라고요. 애비랑 둘이 살았는데 애비가 죽었으니 아들 녀석 불쌍하게도 울상을 하고 관 옆에 붙어서 가더라고요. 애비랑 다르게 녀석은 겁쟁이던데요. 그 말을 들은 히라타 씨는 맥이 쑥 빠졌다. 집 둘레에 높은 콘크리트에 담을 친 것도, 그담 위에 유리 파편을 심은 것도, 행랑채에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 집세를 받고 경찰 식구를 살게 한 것도, 힘이 장사 같은 서생 두 명을 둔 것도, 밤에는 물론이요, 낮에도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외출을 삼갔던 것도,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생을 데리고 다닌 것도, 이거고 저거고 죄다. 단한 사람, 쓰지도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히라타 씨는 당대에 지금 같은 큰 재산을 만든 남자인 만큼, 그야 때로는 꽤 무자비한 짓도 해왔다. 그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눈 하나 깜짝할 히라타 씨는 아니지만 그 반쯤 미친 쓰지도 노인에게만큼은 그도 아주 혀를 내둘렀다. 그 상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과 동시에 어쩐지 김 빠지는 듯한 쓸쓸한 기분도 들었다. 다음날 히라타 씨는 혹시나 해서 직접 스지도의 집 근처로 외출을 나가 은근슬쩍 동정을 살폈다. 그리고 신복의 보고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마침내 걱정 없겠다고 생각한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엄중한 경계를 풀고 오랜만에 느긋한 기분을 맛보았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식구들은 늘 우울했던 히라타 씨가 별안간 쾌활해져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웃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걸 크게 의아해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쾌활함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식구들은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심각한 주인공의 우울증의 골머리를 알아야만 했다. 스지도의 장례식이 있고 사흘 동안은 태평했는데 그 다음 날인 나흘째 아침이었다. 서재의 의자에 기대어 앉아 무심히 그날 도착한 우편물을 확인하던 히라타 씨는 수많은 봉투와 엽서 사이에 섞여 있던 상당히 날려 쓰기는 했지만 분명 낯익은 필적의 편지 한 통을 발견하고 새파랗게 질렸다. 이 편지는 내가 죽은 뒤에야 네 놈에게 도착하겠지. 틀림없이 네 놈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내 죽음을 기뻐하겠지.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하며 아마 두 다리 뻗고 자겠지. 하지만 어딜, 그렇게는 못하지. 내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은 네 놈을 해치우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테니 말이야. 아무렴, 네 놈의 그 어처구니 없는 경계는 살아있는 인간에겐 통했겠지. 확실히 나는 속수무책이었어. 하지만 말이야, 아무리 엄중하게 단속을 해도 스르륵 연기처럼 통과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놈한테는 제 아무리 네 놈이 억만장자라 해도 대책이 없을걸. 이봐, 난 말이야, 옴짝달싹도 할수 없는 큰 병에 걸려 누워있는 동안에 이런 맹세를 했어. 이승에서 네 놈을 해치우지 못한다면 죽어서 원령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네 놈을 죽여주겠다고 말이지. 수십 일 동안 자리에 누워 나는 오직 그 생각만 했어. 그런 소원이 어찌 안 이루어질까? 조심해. 원령이란 말이야, 산 사람보다 훨씬 무섭거든. 휘갈겨 쓴 필적인 데다 한자 이외에는 모두 가타카나이다 보니 상당히 읽기 힘들었지만 대강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병상에서 신음하던 쓰지도가 혼신을 다해 쓴 것이리라.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 보내라고 아들에게 전했겠지. 바보 같은 소리. 이런 애들 장난 같은 협박 편지로 내가 벌벌 떨 줄 알아? 나이를 그만큼 먹고도 역시 녀석도 병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모양이야. 그 자리에서는 히라타 씨도 이 사망자의 협박 편지를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천천히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아무런 방어 방법이 없다는 것과 상대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올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몹시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섬뜩한 망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불면증이 점점 심해져 갔다. 그런 한편 쓰지도의 아들이라는 존재도 마음에 걸렸다. 영감과는 달리 소심해 보이는 남자가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역시 자신을 노리고 있다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미치자 그는 곧바로 쓰지도를 감시하기 위해 예전에 고용했던 남자를 불러들여 이번에는 아들을 감시하도록 했다. 몇 개월 동안은 무사태평했다. 히라타 씨의 신경 과민과 불면증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지만 걱정하던 원령의 저주 따위도 없었고 쓰지도의 아들 쪽에서도 별다른 불온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토록 조심성이 많은 히라타 씨도 점점 무익한 생걱정을 어리석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히라타 씨는 웬일로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글을 쓰고 있었다. 주택가이다 보니 아직 초저녁인데도 주인은 몹시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때때로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쓸쓸히 들려올 뿐. 이제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서생이 들어와 우편물 하나를 그의 책상 모퉁이에 놓더니 말없이 나갔다. 이제 도착한 게 아니라 이게 도착한 거였네요. 열어보지 않아도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열흘 전에 한 회사의 창립 축하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발기인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다. 히라타 씨도 그중 하나였으니 분명 그 사진일 터다. 히라타 씨는 그런데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마침 글쓰기에 지쳐 한숨 돌리고 싶었던지라 곧바로 봉투를 찢어 사진을 꺼내어 봤다. 잠깐 사진을 보던 그는 문득 뭔가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진 양 획 하고 책상 위로 내던졌다. 불안한 눈빛으로 방 안을 두리번 살폈다.
잠시 뒤 방금 내던진 사진을 향해 그는 움찔움찔 팔을 뻗었다. 펼쳐서 흘끔 보더니 다시 획 내던졌다. 그렇게 두어 번 이상한 행동을 반복한 뒤 그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진을 응시했다. 결코 환영이 아니었다.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표면을 쓰다듬어 보기도 했지만 사진에 있는 무서운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등으로 차가운 무언가가 오싹하게 기어올랐다. 벼랑간 그는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 난로 안에 집어던지고는 비틀비틀 일어나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갔다. 마침내 두려워하던 존재가 찾아온 것이다. 쓰지도의 집요한 원령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한이 맺힌 영혼이라는 뜻으로 원령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뚜렷하게 찍힌 발기인 7명의 모습 뒤로 몽롱하게 거의 사진 한 장의 표면 전체에 걸쳐 쓰지도의 섬뜩한 얼굴이 커다랗게 찍혀 있었다. 그 안개 같은 얼굴 안에 새까만 두 개의 눈동자가 히라타시 쪽을 원망스럽다는 듯 노려보고 있었다. 히라타시는 지독한 공포로 마치 겁에 질린 아이처럼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날 밤 내내 벌벌 떨었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태양의 위력은 대단했다. 그는 다소나마 기운을 차렸다.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어젯밤에는 내 눈이 어떻게 됐던 거야?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아침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서재로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사진은 다 타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사진이 담겨있던 봉투는 책상 위에 분명히 남아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쨌든 무서운 일이었다. 만약 그 사진에 정말로 쓰지도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면 협박 편지만 해도 그렇고 섬뜩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세상에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는 따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도 있는 법이다. 그게 아니라 실은 평범한 사진이 히라타 씨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라면 마침내 쓰지도의 저주에 걸려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더욱 무서워졌다. 2, 3일 동안 히라타 씨는 만사 제쳐두고 오직 그 사진 생각만 했다. 어쩌면 쓰지도도 우연히 같은 사진사에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원판과 이번 사진의 원판이 이중으로 인화된 건 아닐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고 일부러 사진사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조사해봤지만 물론 그런 실수가 있을 리도 없었고 애초에 사진사의 장부에는 쓰지도라는 이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주일 뒤의 일이다. 관계 회사의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하기에 히라타 씨가 별 생각 없이 탁상 전화의 수화기를 받아들자 수화기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바로 귓전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웃는 것 같기도 했다. 히라타 씨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상대는 웃기만 했다. 여보세요? 자네 땡땡 아닌가? 히라타 씨가 짜증이 나서 바로 호통을 치자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하며 먼 곳으로 쓱 사라져갔다. 그리고 교환수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대신 들려왔다. 히라타 씨는 갑자기 찰카닥하고 수화기를 내리고는 잠자코 한 군데만 응시한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솟아올랐다. 귀에 익은 쓰지도의 웃음소리 같은데 히라타 씨는
탁상 전화가 무슨 무서운 물건이라도 되느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 채 뒷걸음질로 슬금슬금 방에서 도망쳐 나갔다. 히라타 씨의 불면증은 점점 심해졌다.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갑자기 기분 나쁜 비명을 내지르며 벌떡 일어날 때도 종종 있었다. 식구들은 가장의 얄궂은 행동을 크게 걱정해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걸 간절히 권했다. 히라타 씨는 혹시 가능하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워하며 어머니에게 매달리듯이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었다. 요사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모조리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뭘 신경쇠약이겠지 하며 식구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느라 의사의 진찰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다시 며칠이 지나갔다. 어느 날 히라타 씨가 중역으로 있는 회사에 주주총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짧게 연설을 할 일이 생겼다. 그 반년 동안 회사의 영업 상황이 전에 없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었고 달리 걱정할 만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보고 연설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이미 그런 일에는 익숙했기 때문에 100명 가까이나 모인 주주들 앞에 서서 능숙한 태도와 언변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다. 계속되는 발언 중에 청중인 주주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둘러보고 있었는데 벼랑간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본 순간 그는 얼떨결에 연설을 그만두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긴 시간 입을 다문 채 장승처럼 서 있었다. 수많은 주주들 뒤에서 죽은 스지도와 완벽히 똑같은 얼굴이 자신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아, 전술한 바와 같이. 히라타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층 목청을 높여 연설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어찌된 판국인지 아무리 기운을 내봐도 그 섬뜩한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점점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이야기도 조리 없이 횡설수설이 되었다. 그러자 그 스지도와 완벽히 똑같은 얼굴이 당혹한 히라타 씨를 비웃듯 갑자기 빙긋 웃는 게 아닌가? 어떻게 연설을 끝냈는지 히라타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꾸벅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서 물러나자마자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방의 출구 쪽으로 달려가 그를 위협한 얼굴의 주인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다시 윗자리로 돌아가 원래 위치에 가까운 자리에서 주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고쳐봤지만, 죄송합니다. 이제는 스지도와 닮은 얼굴조차 찾아낼 수 없었다. 회장의 홀은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한 빌딩 안에 있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연히 청중 중에 스지도와 닮은 인물이 있었고 히라타 씨가 찾았을 때는 이미 떠난 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 그토록 빼다 박은 듯 닮은 얼굴이 있을 수 있을까? 히라타 씨는 아무리 생각을 고치려 해도 그것이 죽어가던 스지도의 그 무서운 선언과 관계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히라타 씨는 종종 스지도의 얼굴을 보았다. 어느 때는 극장의 복도에서, 어느 때는 공원의 땅거미 속에서, 또 어느 때는 여행지의 번화한 도시 거리에서, 어느 때는 그의 저택 문 앞에서조차. 이 마지막의 경우 히라타 씨는 까딱하면 졸도를 할 뻔했다. 어느 이슥한 밤 밖에서 돌아온 그의 자동차가 막 문으로 들어서려 했을 때였다. 문 안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쓱 나오더니 자동차를 지나쳐 갔는데 지나치는 그 정말 짧은 순간 그 그림자의 얼굴이 차창 너머로 불쑥 안을 들여다보았다. 스지도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현관에 도착해서 마중을 나온 서생이며 가정부의 목소리에 기운을 차린 히라타 씨가 그를 찾으라고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을 때 이미 그 그림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 혹시 스지도 녀석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연극을 해서 날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히라타 씨는 문득 그런 의심을 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스지도의 아들을 감시하도록 명령한 신복의 보고로 보아서는 전혀 수상한 점이 없었다. 만약 스지도가 살아있다면 그동안 한 번쯤은 아들을 만나러 올 법도 한데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던 거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상한 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이쪽의 행선지를 낱낱이 알 턱이 없지 않은가? 히라타 씨는 원래가 비밀주의인 남자라 외출을 할 때도 하인은 물론이요, 식구들조차 행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얘의 그 얼굴이 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상 그의 저택 문 앞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자동차의 뒤를 미행해야만 하는데 그 동네는 한적한 곳이라 다른 자동차가 나타나면 알아채지 못할 리도 없고 또 자동차를 빌리려 해도 근처에는 대여 센터도 없다. 설마 도보로 미행을 할 리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원령의 저주 같았다. 내가 헛개비라도 보는 건가? 설령 헛개비를 보았다 할지라도 공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끝없이 갈팡질팡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사이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이거면 확실할 거야.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히라타 씨는 서둘러 서재로 가서 붓을 쥐더니 스지도의 고향 마을 사무소 앞으로 그의 아들 이름을 빌려 호적 등본 발급 신청서를 썼다. 만약 호적 등본 기재 사항에 스지도가 살아있다고 나온다면 만사 해결이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히라타 씨는 빌었다. 며칠 지나 마을 사무소에서 보낸 호적 등본이 도착했다. 그곳에는 스지도의 이름 위에 10십자로 붉은 선이 그어져 있고 윗칸에는 사망 연월일시와 사망 증명서를 받은 날짜가 명료하게 기입되어 있어 히라타 씨는 낙담했다. 이제 추후도 의심할 수 없었다. 요즘 어째 그러십니까? 몸이라도 안 좋으십니까? 히라타 씨를 만나면 누구나 걱정스런 얼굴로 그렇게 물었다. 히라타 씨 자신 역시 어쩐지 부쩍 늙어버렸다는 기분이 들었다. 흰 머리카락도 한두 달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 어떠세요? 어디 가서 요양이라도 하시는 게.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쇠귀의 경일기라 식구들이 이번에는 요양을 권했다. 히라타 씨 역시 문 앞에서 그 얼굴을 보고부터는 이제 집도 불안해져서 여행으로 기분 전환이나 하자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기에 식구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잠시 어느 따뜻한 해안가로 요양을 가기로 했다. 미리 단골 여관에 방을 예약하는 엽서도 보내게 하고 당장 필요한 물건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동행할 사람들을 뽑기도 하는 사이 히라타 씨의 기분이 오랜만에 밝아졌다. 다소 의식적이기는 했지만 젊은이가 관광이라도 갈 때처럼 그는 들떠 있었다. 드디어 해안에 갔더니 예상했던 대로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다. 해안가의 상쾌한 경치도 마음에 들었다. 순박하고 개방적인 마을 사람들의 기풍도 마음에 들었다. 여관방도 아늑했다. 해안가이긴 했지만 해수욕장보단 오히려 온천 마을로 유명한 곳이었다. 온천에 들어가기도 하고 따뜻한 해안가를 산책하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걱정하던 그 얼굴도 이 활기찬 장소에는 못 나타나겠다 싶었다. 히라타 씨는 이제 인적 없는 해안가를 산책할 때도 더는 그리 흠칫흠칫 떨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먼 곳으로 산책을 했다. 넓은 모래톱에 사람이라고는 없이 두둥쏴 두둥쏴 하고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나가는 파도 소리만이 기분 탓인지 뭔가 불길한 일을 예고하듯 섬뜩하게 메아리 쳤다. 그는 허둥지둥 숙소로 걸음을 돌렸다. 상당한 거리였다. 까딱하면 반도 못 가 해가 저물어 버릴지도 몰랐다. 터벅터벅 땀을 흘리며 걸음을 서둘렀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처럼 들리는 자신의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소나무 가로수의 어스레한 그림자도 마음에 걸렸다. 얼마쯤 가니 전방에 높지막한 모래 언덕 저편으로 언뜻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히라타 씨는 얼마간 마음이 든든해졌다. 얼른 저 사람 옆으로 가서 말을 걸면 이 야릇한 기분도 나아지겠지 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해 그 사람 그림자에게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꽤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 하나가 맞은편을 향한 채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가 히라타 씨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깜짝 놀란 듯 느닷없이 휙 하며 히라타 씨를 돌아보았다. 잿빛 배경 속에 창백한 얼굴이 도드라지듯 또렷이 보였다. 아! 히라타 씨는 그 얼굴을 보자 짓눌린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곧장 달리기 시작했다. 50살인 그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초등학생처럼 무턱대고 뛰었다. 돌아본 것은 이제 이곳에서라면 괜찮을 거라고 푹 안심하고 있던 그 쓰제도의 얼굴이었다. 위험해! 정신없이 달리던 히라타 씨가 무언가에 발이 채어 철퍼덕 엎어지는 장면을 본 젊은이 하나가 뛰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아, 상처가 났어요. 히라타 씨는 생발톱이 벗겨져 끙끙 앓았다. 젊은이는 소매자락에서 꺼낸 새 손수건으로 능숙하게 상처 부위를 감더니 극도의 공포와 상처의 통증으로 더는 한 발짝도 못 걸을 만큼 기운이 빠진 히라타 씨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해서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몸져 눕지 싶어 걱정을 했지만 다음 날이 되자 히라타 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발이 아파서 걸어 다닐 수는 없었지만 식사 따위는 평소대로 했다. 아침을 마침 다 먹은 참에 어제 신세를 진 젊은이가 문안을 왔다. 그 역시 같은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문안 인사와 고맙다는 인사가 점점 세상 사는 이야기로 변해갔다. 히라타 씨는 때마침 이야기 상대가 있었으면 했던 데다 고마운 마음까지 더해 전에 없이 쾌활하게 말을 했다. 동석했던 히라타 씨의 하인이 자리를 뜨자 젊은이는 기다렸다는 듯 자세를 고치더니 이런 말을 했다. 사실 저는 선생님께서 이곳에 왔을 때부터 흥미를 가지고 관찰해 왔습니다. 뭔가 있지요? 얘기를 해 주실 수 없을까요? 히라타 씨는 크게 놀랐다. 생판 처음 보는 이 젊은이가 대체 무엇을 안다는 소린지. 그나저나 너무 무례한 질문이 아닌가?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쓰지도의 원령에 대해 남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창피해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금 이 젊은이의 질문에도 그는 당연히 사실을 털어놓을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잠시 문답을 반복하다 보니 그것 참 신통방통한 화술이었다.
히라타 씨가 살짝 말실수를 한 것이 불씨였다. 만약 상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적당히 얼버무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젊은이에겐 통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 대단히 교묘하게도 이야기를 차례차례 끌어내려갔다. 어제 저녁 그토록 무서운 일을 겪은 아침 탓인지 히라타 씨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얘기를 딴 데로 돌리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스즈도의 원령에 관련된 모든 일을 남김없이 털어놓고 말았다. 원하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젊은이는 이야기를 끌어내던 때 못지않은 참으로 교묘한 화술로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갔다. 그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음을 사과하며 방을 나갔을 때쯤 히라타 씨는 억지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그 젊은이를 믿음직한 구석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게까지 되었다. 그 후 열흘간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히라타 씨는 이미 이 마을에도 실증이 났지만 발의 상처가 아직 아픈 데다 무리하게 귀향해서 쓸쓸한 저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 활기찬 숙소가 그나마 지내기에 마음이 편하리라는 생각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다. 새로 사귄 젊은이가 꽤 재미있는 말상대였던 것도 그를 머물게 한 힘 중 하나였다. 젊은이가 오늘도 역시 그의 방을 찾아왔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상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어디에 계시든 괜찮을 겁니다. 유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순간 히라타 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동요했다. 말문이 막힌 듯한 그의 표정 안에는 남이 자신의 아픈 곳을 건드렸을 때와 같은 불쾌감도 섞여 있었다. 느닷없는 말에 당연히 놀라셨겠지만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이제 유령은 생포됐습니다. 이걸 보세요. 젊은이는 한 손에 쥐고 있던 한 통의 전보를 펼쳐 히라타 씨에게 보여줬다. 그곳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추측한 대로 모두 자백했다. 어떻게 할지 지시 바람. 도쿄에 있는 제 친구가 보낸 건데요. 모두 자백했다란 말은 스지도의 유령, 아니 유령이 아니죠. 살아있는 스지도가 자백했다는 말입니다. 갑작스런 소리에 판단을 할 틈도 없이 히라타 씨는 그저 말문이 막혀 젊은이의 얼굴과 그 전보만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숨겨진 뭔가 비밀스러운 일, 기괴한 사건을 찾아내 해결하는 게 저의 취미입니다. 젊은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양 설명을 했다. 저번에 선생님께 그 괴담을 들었을 때도 저는 버릇처럼 이 일에 뭔가 계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보아하니 선생은 스스로 유령을 만들어낼 만큼 연약한 신경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눈치채지 못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유령이 나타나는 장소가 아무래도 좀 제한돼 있고요. 물론 여행지까지 따라오는 걸 보면 정말 어디든 자유자재로 출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 실외로 제한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에 나타났더라도 극장 복도라든가 빌딩 안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한정돼 있죠. 진짜 유령이라면 괜히 불편하게 밖에서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선생님 저택 안에 나타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택 안에는 얘의 그 사진과 전화를 빼면 역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 옆에서만 잠깐 얼굴을 보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유령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궁리를 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잡아먹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유령을 사로잡았어요. 히라타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도 한때는 혹시 스지도가 살아있지는 않은가 의심을 품고 호적 등본까지 떼어봤었다. 그리고 실망했었다. 대체 이 젊은이는 무슨 수로 이리 손쉽게 유령의 정체를 밝혀냈단 말인가. 뭐 정말 단순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파악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수단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그럴싸한 장례식에는 선생 아니라도 누구라도 속았을 겁니다. 번역물 탐정 소설도 아니고 설마 도쿄 한복판에서 그런 연극이 벌어질 줄이야. 상상하기 힘드니까요. 또한 스지도가 참을성 있게 아들과의 왕래를 끊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상대를 속이는 비결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해서 일반인들의 예측과는 전혀 반대의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동물은 좌우지간 자신의 경우에 비춰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존재라서 한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좀처럼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죠. 유령을 드러내는 절차도 잘 진행됐어요. 며칠 전 선생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쪽이 가는 곳마다 일일이 따라와서야 누구나 섬뜩해질 겁니다. 그런데다 호적 등본도 있죠. 재반 준비가 아주 철저했어요. 그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만약 스지도가 살아있다면 무엇보다 그 이상한 사진 말이에요. 물론 이건 뭐 내가 잘못 봤다고 친다 해도 방금 하신 말 맞다나 행선지를 꿰고 있다는 점과 호적 등본 말입니다. 설마 하니 호적 등본이 잘못되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느새 젊은이의 이야기에 말려든 히라타 씨는 얼떨결에 그렇게 물었다. 저도 주로 그 세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이런 사실들을 이치에 맞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 결국 서로 완전히 다른 이 세 가지 사실에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뭐 대단찮은 일입니다만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죠. 뭐냐? 모두 우편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진은 우송된 거죠. 호적 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행선지 역시 매일같이 왕래하는 편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야 눈치채셨나 보군요. 스지도는요, 선생 집 근처의 우체국에서 배달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변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 어떻게 지금까지 모를 수 있는지. 댁에 배달되는 우편물이든 댁에서 나가는 우편물이든 모조리 그가 읽고 있었어요. 힘든 일도 아니죠. 봉한 자리를 증기에 쐬면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개봉할 수 있으니까. 사진하고 등본은 이런 식으로 그가 조작을 한 거죠. 선생의 행선지 역시 이런저런 편지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우체국 쉬는 날을 선택하거나 적당히 둘러대서 결근을 하고 선생이 가는 곳에 먼저 가 있다가 유령 노릇을 한 거죠. 사진 같은 경우 조금만 고심을 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호적 등본을 사진 같은 경우야 위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호적 등본을 그리 갑작스럽게 위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조가 아닙니다. 그냥 호적에 적힌 필적을 흉내내 몇 글자 첨가하면 되니까요. 등본에 적힌 글씨를 지우기는 힘들겠지만 적어 넣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죠. 빈틈없는 관청 서류도 간혹 누락되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호적 등본에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힘은 없거든요. 호주는 안 되겠지만 그 밖의 사람은 그저 이름 위에 붉은 선만 하나 긋고 위에 사망증명서 받았다는 사실만 기입하면 산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어요. 누구든 관청의 서류라면 무작정 신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선생께 들은 쓰지도의 본적에 호적등본을 다시 한 통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걸 보니 제 생각대로였죠. 자, 이겁니다. 젊은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품에서 호적등본 한 통을 꺼내어 히라타 씨 앞에 놓았다. 호주란에는 쓰지도의 아들이, 그리고 다음 란에는 당사자인 쓰지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전부터 이미 호주권을 아들에게 승계했던 것이다. 들여다보니 이름 위에 붉은 선도 그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위에는 호주권 포기 증명서를 접수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사망의 사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사연 덕분에 실업가 히라타 씨의 교우록에 아마추어 탐정인 아케치 코고로의 이름이 추가되었다. 네, 에도가와 람포, 일본 추리소설의 아버지, 일본 미스터리 추리소설의 거장, 소년 시절 내성적이고 공상을 좋아하던 그는 영미권 추리소설에 매료되어 청소년기를 보냈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후 서점 경영, 잡지 출간에 실패한 뒤에야 1923년 신청년의 2전짜리 동전을 발표하며 추리작가로 데뷔할 수 있었다. 네, 제가 심리실험을 소개해드린 바 있죠. 거기에 나왔던 아케치 코고로가 이 작품에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쓰지도하고 히라타? 네, 이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이 소설에서 오늘 작품에는 없는데요. 50세다 그러면 노인이에요. 장수국가 일본에서도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50이면 노인이고, 뭐, 그리고 이제 전화도 잘 없던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그때 당시의 추리소설,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뭐 좀 허접하게? 그런 표현을 써도 되나? 아무튼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의 이 교묘한 수법과는 다르지만,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참 앞서갔던 그런 범죄 추리 소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리가 뭉개지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그 호소들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경고 먹은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컴맹인 저 혼자 제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소리를 뭐 깨끗하게 키우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제 그제 주말 내 비가 오고 아주 맑게 개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송 목요일에 보실 텐데요. 아무튼 이 화사하고 밝게 빛나고 투명하고 맑고 기분 좋고 쨍한 이 봄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항상 와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구독은 또 누르시면 안 되고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